줄을 넘는 즐거움과 건강을 전해드리는 정통 줄넘기 강좌 줄넘기TV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동작이 앞 흔들어 내어뛰기를 했었는데요. 네. 앞 흔들어 내어뛰기 어떤 동작인지 기억나시죠? 네. 발을 뒤로 이렇게 접었다가 앞으로 흔들어 내릴 때 발끝을 지면에 가볍게 이렇게 터치해주는 동작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흔들어 뛰기에서 흔들어 내어뛰기로 들어갈 때 자, 이 동작이 흔들어 뛰기 자, 이게 흔들어 내어뛰기인데요. 흔들어 내어뛰기로 들어갈 때 이 발끝의 위치는 여기에서 극히 적은 차이긴 하지만 그렇죠. 처음 줄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 동작이 생각처럼 잘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줄넘기 동작들이 처음에는 쉬운 것 같아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동작을 배워볼 건가요? 네, 지난 시간에는 앞 흔들어 내어뛰기를 배워봤는데요. 네. 오늘은 옆 흔들어 내어뛰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흔들어 내어뛰기가 어떤 동작인지 먼저 줄넘기 친구들이 하는 동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작을 보았듯이 옆 흔들어 내어뛰기도 옆 흔들어 뛰기에서 살짝 응용된 동작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옆 흔들어 뛰기가 발끝이 지면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흔들어 내어뛰기는 발끝을 지면에 가볍게 터치해주는 동작이 됩니다. 줄을 넘지 않고 옆 흔들어 내어뛰기를 표현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처럼 발끝이 이렇게 지면을 터치해주는 동작이 되는데요. 한번 줄을 넘지 않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발끝을 터치하면서 하나, 둘. 자, 지금 줄을 넘지 않고 표현을 하면서 줄을 넘으면서 연속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연속으로 표현했을 때 잘 되지 않으면 기본 뛰기를 하면서 동작을 편하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처럼 기본 뛰기를 하면서 옆 흔들어 내어뛰기를 했을 때는 앞으로 넘는 그 자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 동작을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동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옆 흔들어 내어뛰기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옆 흔들어 내어뛰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네. 옆 흔들어 뛰기를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 옆 흔들어 뛰기요? 네, 옆 흔들어 뛰기를 할 때 이 발끝을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이 발등이 펴지지 않기 때문에 발끝을 지면에 터치하는 게 어렵게 됩니다. 아, 발목에 일단 힘을 빼고 발끝을 편안하게 펴줘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옆 흔들어 내어뛰기가 잘 표현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동작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옆 흔들어 뛰기와 옆 흔들어 내어뛰기를 줄을 넘지 않는 동작과 넘는 동작으로 연결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옆 흔들어 내어뛰기를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은 줄넘기 선생님들이 하는 옆 흔들어 내어뛰기를 보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